지금부터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의 추모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뒤를 향해 주십시오. 입당 선관은 성령이여 오소서 책자 이쪽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생 마이클 철치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머모리얼 매스 파더 거스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신부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And I'd like to just say thank you, Father Mike and Father Tom and Brother Bill. I know you are there. Welcome to the St. Michael Church. We come to celebrate the Memorial Mass for Father Goss, the expression of our respect and our love. Thank you for your presence here today.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 백운택 어거스틴 사제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천상 영광 속에서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은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책자 4쪽에 있으며 1, 3, 5절만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네,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올 때 저 밖에 써놓은 글 하나 읽었는데 24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을 살고 아기가 죽었는데 그때 한 젊은 사제가 나타나서 아프고 그 힘들어하는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눈빛에, 그 젊은 사제의 눈빛에 얼마나 힘과 용기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론을 한다고 하니까 한 자매님이, 이튼타운의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착실하고 말 잘듣던 자식이 사춘기가 되니까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파더 거스가 나타나가지고 엔티악 우리 그 옛날에 엔티악 피정을 하면서 그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큰 변화를 하고 체험을 했는지 그 어머니가 그 글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때 나타난 젊은 사제가 파더 거스였어요. 파더 거스가 오렌지 성당에 유스 미니스트리 디렉터로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아마 신학생 때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신부님이 수년 전쪽 건물 속에 오피스가 있었는데 그 오피스 안에 아마도 캐리키즘, 캐톨릭 캐리키즘에 대한 그 전집이만큼 있었어요. 신부님이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이 캐리키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젊은이들 교리 교육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리벙벙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부님이 멋있고 세련됐는지 얼마나 멋있든지 모르겠어요. 파더 거스. 파더 거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들이 이제 오랜 성당에서 몬시얼님들 계시고 우리들이 자꾸 자주 나가서 이제 회식도 하고 먹는데 한 번은 파더 거스가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크레딧카드 딱 내고 딱 줬어. 한참 후에 웨이터가 돌아오면서 이 액산 가스테이션 카드는 안 됩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Father Goss 너 가만히 있어. 그 액상 가스테이션 그 가스 신부님이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 살레쇼 회원들이 세계 주교님으로 많이 나가 있는 거 아시죠? 주교로 많이 나가요. 예. 왜냐하면 포메이션도 길고 트레이닝도 힘들고 그래서 주교로 많이 내보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Father Goss가 몽고에 주교가 될 거다. 몽고의 첫 주교로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발령을 나가시면은 이경신부하고 내가 몽고로 쫓아가기로 했어요. 이제 말 타고 사목 정교하고 백신부님 쫓아가지고 몽고에 가서 우리 꿈을 피우자. 예. 근데 백신부님께서 주교도 못 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큰 상심이 큽니다. 백신부님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마음 안에 머무는 엄마 같은 푸근한 안식처가 있어요. 그죠? 예. 신부님 굉장히 온유하시고 굉장히 이분, 굉장히 성격이 고르시고 화를 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화를 낸 적은. 그리고 신부님 굉장히 올거나이저 알죠? 올거나이저. 여러분 펀드레이징, 신부님 펀드레이징 하시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능이 있죠? 이렇게 돈 버는데 재능이 있어. 나는 아무리 해도 만불도 안 들어오는데 그 신부님은 몇십만 불씩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RYC 신부님이 얼마나 열정을 쏟고 우리가 RYC 센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갔어요. 신부님이 우리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 굉장히 great organizer였어요. 그리고 good teacher. 신부님이 살레시오 하이스쿨 두 군데에서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예. 공부도 잘해가지고 꿈 라우디. 예? 그거 받고 졸업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서학을 공부하셔가지고 공부하러 가라, 노마로 공부하러 가라는 거 싫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신부님께서 1986년 8월 24일 날
노비시에잇, 그러니까 살레시오 수도회 입회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수련기를 시작하셨는데 11명이 시작했대요. 11명이. 근데 파더 거스가 남은 건 한 명밖에 안 남았다. 예? 파더 거스가 끝까지 예, 살레시오의 길을 가신 거예요. 11명이 시작했는데 뭐 누가 탓하는 게 아니라 다들 꿈도 있고 삶의 스토리를 갖고 다 흩어졌을 때 이 한국에서 온 파더 거스는 살레시오가 좋아서 살레시오에 미쳐가지고 살레시오로 살다가 살레시오로 죽었어요. 예? 그리고 신부님이 보스턴에서도 있었어요. 신부님 보면은 굉장히 많은 커리어가 다양한데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에 있는 그 젊은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캐톨릭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제가 알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파더 거스 얘기를 하고 파더 거스가 큰 모범이었어요. 그 신부님의 광주에서 셀 그때는 성당마다 학교마다 셀 캐톨릭 셀이 있었는데 셀 연합회 회장님이셨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시고 샤프하시고 굉장히 리더였어요. 리더. 그래서 신부님은 살레시오가 좋아서 살레시오를 찾아서 미국 와서 살레시오에 들어가서 살레시오로 죽은 살레시오 파더 거스예요. 신부님이 요 홀리넴 하스피를 하스피스에 있다고 우리가 다 찾아갔을 때 신부님이 하스피스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앉아 계셨어요. 그때 그 신부님의 모습이 아주 담담하고 차분한 모습, 그리고 아쉬워하는 모습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신부님 그 이후에 많이 좋아져서 우리하고 모일 때 신부님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나 많이 얼마 못 살아.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도 설마 나 얼마 못 살아. 그냥 굉장히 악사띵 하신 신부님 모습이 생각이 나. 예. 오늘 3시에 살레시오 묘지에 가가지고 비가 주룩주룩주룩 오는데 우리가 연도를 바쳤어요. 그 살레시오 묘지에 굉장히 가난한 묘지야. Very simple 단촐한 묘지. 그런데 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Good and faithful servant, enter into the joy of your Lord. Good and faithful servant, enter into the joy of the Lord. I think the father got say, good, 하고 faithful servant. 신부님은 젊은이들 살레시오에, 예? 덤버스코의 아들답게, 덤버스코의 제자답게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2019년인가 내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쿤의 가족들이 RYC에 머무면서 사제관에 있는 걸 다 먹어치웠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는데 신부님은 그냥 좋으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다고 들었어요. 다음날 신부님이 잡수실 라면 한 조각도 없었을 때 예? 신부님 전혀 게으치 않으시고 웃으시고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베푸시길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신부님의 사목적 열정이에요. 열정. 뭐니 해도 동북부 지역에 가톨릭, 한인 이민자 위해서 일을 하시고 자신의 삶과 사제적인 열정으로 데디케이션을 하셨어요. 우리 가톨릭 이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카파 북미주 사제협의회에 신부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꿈도 많으시고 이분은 꿈도 많으시고 똑똑하시고 예? 정말 이루시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부님 옛날에 플러싱에 카운셀링 센터 하셨잖아요. 예? 카운셀러를 해가지고 봉급을 주면서 셀러리를 주면서 센터를 운영하셨어요. 그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요? 예? 예. 그 코리안 세컨 제너레이션 코리안 아메리칸 유스에게 다가가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신부님이 평화신문에 칼럼을 쓰셔가지고 신부님 내신 책 기억하여? 요만한 조그만 책자? Ask Father God. 응? 예. 그리고 RYC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님 기념관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해? 예.
그리고 신부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가 신부님은 우리가 말을 하면은 들어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 들어줘요. 신부님은 우리를 끊지 않았어요. 다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고민을 갖고 들어오면, 고민을 갖고 나오면은 어떤 판단적인 판단을 꺼내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신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었어요. 예. 예. 보통 나도 남의 말을 중간에 끊거든요. 이렇다고 내가 판단을 하는데 신부님은 남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신부님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가르치려고 안 했어요.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도 이래라 저래라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말투와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와 말투를 보이더라도 최대한 존중을 하셨어요. 가르치려고 하시질 않고 함께 하시려는 분이었어요. 우리 백신부님과 제가 사제협의회에서 25년을 같이 다녔어요. 예. 신부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예. 신부님은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신부님은 니일이고 내일이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 예? 신부님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함께. 예. 그건 우리가 다 같이 마음속으로 느끼고 따뜻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네 일이고 내 일이고 네 편이고 내 편이고 네 성당이고 내 성당인데 신부님은 자기 거 챙기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테스트모니 합니다. 신부님은 자기 거 챙기는 분 아니었어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앞세우고 하느님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온유하시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신부님 우리 북미조 사제협의하면서 신부님은 상처받고 아픈 일 많았어요. 하지만 신부님이 화를 내고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후배 신부들을 챙기면서 인간적으로 형님처럼 의지할 수 있고 무슨 일 우리들의 문제도 자기 일처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백신부님을 파더 거스 보면 참 좋은 형님이다. 큰 형님이다. 우리 사제들의 맏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눴을 때 참 우리의 큰 형이었다. 큰 형님이었다. 예. 그리고 작년 성령대회 때 예, 보여줬던 신부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병원에 태어나셔서 거의 탈진 상태였는데도 정말 사순피정 직후부터 6개월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강의를 다 해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안수를 하셨는데 그 병들어 아파하는 군중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파더 거스께서 한 분 한 분 손을 얹으시고 정성스럽게 안주해 주셨다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신부님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심주십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더 거스는 우리들의 모든 청년들 영 어덜트 유스의 아버지셨는데 또 한 자매가 이 말을 해요. 신부님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북엇국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로셀에서 그 트래픽을 뚫고 집에 와가지고 뉴저지 와서 북엇국을 끌고 갔는데 조지 워싱턴에서 막혀가지고 달려갔는데 신부님을 만나뵙지 못했대.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신부님들이 맡겨놓고 왔는데 파더 거스에게 텍스트 메시지가 왔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잘 잡수셨다고 그 북엇국이 아마 신부님의 마지막으로 드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성령대회 때 신부님이 하신 마지막 강론 우리 카톨릭 방송 그 동영상에 나오는데 마지막 강론에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일치 내 안에 계시는 예? 신부님께서 강력하고 힘있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더 1년을 1년 반을 더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죽을 것 같이 아픈 상황에서 아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일치를 신부님께서 강론하시고 보여주시고 살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님을 보면서 달릴 길을 다 달렸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요. 달릴 길을 다 달렸다. You fought the fight. 돈보스교의 아들과 돈보스교의 제자로서
예?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사랑하시는 우리 신자들, 우리 청년들, 우리 유스들, 여기 모이는 많은 우리 신심단체들, 그리고 우리 사제들 위해서 신부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멋지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감사했던 우리의 큰 형님 백운직 어거스틴 신부님의 영전에 저희 사랑과 희생을 바칩니다. 네. 아멘. 강론을 마치고 제가 단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게 파더 거스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파더 거스 캠프를 하자. 유스 캠프를 하자. 신부님이 사랑하셨던 유스를 위해서 우리들이 캠프를 하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캠프를 하자라고 했어요. 이제 약속한 거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도 할 거고. 근데 나가시면서 저 유스 캠프 도네이션 박스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으니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경건하게 기도합시다. 세례를 통하여 이미 영원한 삶을 시작한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께서 영원히 성인들의 대열에 들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모신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이와 함께 부활하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사제로 봉사하다 세상을 떠난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께서 영원히 천상 전례에 참여하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죽은 형제와 친지 은인들의 영혼이 이 세상 노고에 영원히 보상을 받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모든 이가 인자하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여기 모인 우리 형제들이 영광스러운 하느님 나라에 함께 모이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과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비오니 그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는 나를 바두옵소서 미사책 8쪽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종 어거스틴을 떠나보내며 이 화해의 제사를 드리오니 그에게 남아있는 죄의 얼룩과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모두 죽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께서 생명을 바치시어 저희가 모두 주님 곁에 길이 살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로다 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랑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재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를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시스와 이 지역 주교와 모든 주교와 승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들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이 세상에 올라가신 주님의 종 어거스틴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 죽은 이들의 육신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저희의 비천한 몸도 성자의 빛나는 몸을 담게 하소서. 또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그때에 하느님을 바로 배우며 주님을 닮고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며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봉헌하십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디 여러분들 깨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오른손을 들면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이에요. 예, 여러분들 보기에는 왼쪽이지만 예, 오른쪽. 자, 한번 박수 쳐봐요. 예. 자, 이렇게 들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자, 두 개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결국 나이가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사목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천주교, 한인 천주교 신자분들에게 영성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 처해 있는 여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희망 같은 것도 봐요. 아, 미래는 정말 밝고 희망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제 안에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본성은 지성과 사랑입니다. 전능한 지성 그리고 신성한 사랑.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힘이며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지성과 사랑,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또 함께 모여서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힘차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힘차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이 성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주위와
하느님을 기다리라. 그분만이 너의 바위시니 굳세게 서 있으리라. 내 영혼아 고요히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여라.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키시리니 너 쓰러지지 않으리라. 숨결뿐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지나가고 말 일들 때문에 너 마음 쓰지 말아라. 내 영혼아 고요히 하느님을 기다리라. 그분에게서 너의 희망 너의 구원이 오리라. 내 영혼아 세상의 일들에 너의 마음 하느님 기다리라.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깨웠을 때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삶과 신앙이 너무나 피상적이었음을 깨우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암이라는 병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폐에 물이 차오르고 복수가 차오를 때에도,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에도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은 강력했습니다. 나는 너, 백운택이 너 안에 있고 성부 아버지께서는 너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안에 계신다. 저는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짧은 인생의 허무함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 백운택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아있고 기도 덕분에 다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It goes like this. Today is a gift. That's why they called it the present. What a perfect way to describe my gratitude for you.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더욱 사랑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성자께서 자신의 몸을 저희에게 노자 성체로 남겨주셨으니 세상을 떠난 사제 백운택 어거스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가 이 성사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잔치에 들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니다. 지금부터 고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을 위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하실 분은 미 동북부 성령쇄신봉사회 문혜운 아홉실리아 자매님께서 첫 번째 추도사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을 기리며 아직도 신부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은 심정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생전 신부님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마테오 형제님 부부 30년 동안 신부님 곁에서 한결같이 신부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신부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2005년 성령 세미나 피정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가득한 신부님을 뵙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본명이 아우실리아여서 살리시안 가족임을 아시고 신부님께서는 청소년 사목을 위해 노력하고 계셨는데 뉴욕에 RYC 센터를 마련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돈보스코와 친구들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리안 슈라인에서 모여 미사를 드리고 살레시안 협력자로서 교육을 받고 강의를 통해 돈보스코 성인의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항상 친절하시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며 포용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만날 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청소년들을 만날 때는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현재 23살인데 학교는 안 가도 백신부님께서 하시는 그 피정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도 파더거스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신부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드리는 미사는 쉽고 간략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탓에 감동 가득한 말씀을 통해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고 자유로운 성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살레시안 협력자로서 헌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고 신부님께서 믿어주셨고 베풀어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학생이나 사건이 터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부님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참석하셨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일은 2007년 저희 친동생이 쓰러져 생사를 헤맬 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신부님께서는 바로 새벽에 콜롬비아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동안 신부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으며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신부님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도와드리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을 기념하기 위한 교육관 건립을 위해 10년 동안 펀드레이징 파티, 돈보스코와 축제 등 쉬지 않고 신부님과 함께 동행하며 2017년 4월 30일 드디어 이태석 신부님 기념홀에서 감사 미사를 올릴 때 심정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가끔 일을 하다 지쳐 울고 있을 때 신부님께서 손수 조용히 누룽지를 끌어주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신부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추억을 선물해 주신 백운택 신부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잘 이겨내며 남은 삶을 신부님처럼 살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7월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위한 악기 모으기 행사를 준비하던 중 신부님께서 폐암이라는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건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강하신 신부님이셔서 이겨내리라고 믿었습니다. 2021년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2022년에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신부님을 통해 하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투병을 잘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22년 12월 10일경 신약 트레일을 하던 중 머리에 전이되신 것을 아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삶을 준비하시며 주변 정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신부님은 단호하셨고 20일부터는 음식을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만 조금씩 드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최선을 다하여 받아들이시고 선종하시기 전 3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하시며 깨끗하고 평화로이 맑은 정신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으며 그 모습은 빛이 났습니다. 바로 다볼산에 변모하신 예수님 모습으로. 특별히 또 신부님께서는 미 동북부 후배 사제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든든한 맏형으로서. 육적으로는 다시 뵐 수는 없지만 신부님은 영원히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계시며 나도 잘 있으니 여러분도 잘 지내기를 바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에게 신부님께서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11월 작년 11월 22일에 살레시안 미션센터에 7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태리 총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파티를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때 미국 분들이 한 100명 넘게 오셔서요. 그리고 그곳에 저희 한국 그 도모스쿠아 음악팀들 딱 네 사람만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오프닝 프레이어 송을 아베 마리아를 하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신부님 이름을 드높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영광이었고 잊혀지지 못할 저의 삶의 한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신부님 사제 소품 선고로서 마감하겠습니다. For you I study, for you I work, for you I live, for you I'm ready, even to give my life. Saint Don Bosco.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도사는 미 동북부 꾸르실료 사무국의 박상호 야고보 주관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 신부님 하면 꾸르실려 임원들에게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간결, 명료, 넉넉함, 참을성, 보스, 명석함, 정확한 일처리,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신부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부님이 주님 곁으로 가셨지만 슬퍼하는 마음보다는 대신 보고 싶고 너무 일찍 가셨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백운택 신부님, 신부님은 저희 꾸르실려 사무국 제14대 지도 신부님을 역임하셨고 임기 중 사무국을 완전히 개혁하셔서 지금 현재의 사무국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로는 대단히 어렵고 진일보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사무국의 협조 신부님으로 봉사를 계속하셨고 작년 11월 혼성 제2차 꾸르실려 교육에 오셔서 마지막 봉사를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항상 웃음으로 수강자와 사진도 찍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주님과 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자와 수강신부님으로 처음 만났고 교육 후 봉사자들을 초대해 주신 최초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때 본 신부님은 제가 생각하고 보았던 근엄한 신부님의 모습보다는 친구처럼 형님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무척 놀랐고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무국 피정 장소를 마리안 슈라인에서 하려고 연락하는 가운데 피정 날짜 잡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신부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직접 전화도 해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면서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이때 저는 신부님이 몸이 좋아지신 줄 알고 연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몹시 힘든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전화하기도 힘든 시기에 전혀 내색도 안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 신부님은 비록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가셨지만 신부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모습과 사랑, 많은 단체에서의 희생과 봉사, 겸손과 포용의 정신은 우리 꾸르실리스타들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스승이시오 사제이신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 사랑합니다. 데콜로레스. 다음은 RYC 리더였던 리오 황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Good evening.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me, my name is Leo Huang, and I am currently the Youth and Young Adult Ministry Coordinator at St. Andrew Kim in Maplewood. So, you know, this is a time for us to remember Father Gus, and I think we're all here because we have such, excuse me, we have such great memories of him. So the first thing I want to ask is, do you remember when you first heard about Father Gus? Do you remember when you first met him? What was it like? And just think about that. I'll tell you my experience. The first time I heard about Father Gus was actually when I was in middle school, about 13 years old, and I attended Camp Don Bosco, which was run by the Salesians. So someone was like, hey, there's a Korean brother. His name is Brother Gus. And I was like, really? There are Korean brothers? Because the only Korean ministers that I knew were parish priests. So it didn't make sense to me. Why would a Korean be a brother? Okay. So it turns out that Brother Gus was there. And he actually taught air rifle. So he was teaching little kids how to shoot guns back then. I asked him about it, and he said like it was the best time of his life because he was off in his own shed, and everyone left him alone, and he had his own time. So as a brother, I think he really enjoyed that time. But when did I meet him? I don't remember the exact day, I don't remember the exact moment, but I know that it was around in 2001 where I was asked to kind of meet this person and help out with retreats. So if you don't know, I was actually very involved with youth ministry, even in college. I came back to the church and I would help out with summer camp and help out with retreats.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felt called to do. So I met him and he said, hey, we got this RYC going. And I was like, RYC, what is that? And he's like, oh, it's Reborn Young Christ. I'm like, Reborn Young Christ, that sounds very Christian. Doesn't sound very Catholic. Okay, but it was amazing though. Like, he was the one person that I saw. He had the experience, he had the knowledge in youth ministry, and nobody had that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Nobody. And I looked up to that. I said, wow, this man,
He knows so much. He knows way more about this thing of youth ministry. And I followed him. I dedicated 10 years of my life working together with him. So in that time, I realized that what was important to him was the youth. He dedicated his time and his efforts to the Korean American youth because it was special to him. So I look back in the scriptures and I'll read you a passage. It's Matthew chapter 19, verses 13 to 15. Then children were brought to him that he might lay his hands on them and pray. The disciples rebuked them, but Jesus said, "Let th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prevent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 After he placed his hands on them, he went away. So the passage was, I reflected on it a little bit, and it really kind of called to me about Father Gus. He worked to let youth know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theirs. All they needed to do was to come to Jesus, and he was going to accept them. Sorry. Okay, so I believe that Jesus used Father Gus to lay his hands on the youth, just like it says in the scripture. And now he is no longer physically with us, but he has left an indelible mark on each of us. For all the youth that he touched, if you think about the numbers, it's just astounding. So the thing about RYC, I'm not really quite sure if you understood what we did, but we traveled the country. We traveled Minnesota, Virginia, we even traveled once to Canada. We gave retreats, and wherever we went, everyone was welcoming for us. The tenets of RYC, the importance of RYC, it goes something like this. The mission was to basically help youth start and maintain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the Eucharist, Mother Mary, prayer, love of one another, and by abstaining from harmful addictions. And I think we still have a role to play in the world today. So personally, you know, working with him, he encouraged me, he guided me, he taught me to be a better youth minister. And I still continue to this day. People look at me and they're like, "Why do you still do it?" And I don't know. I mean, I like doing it. And I see Father Gus as my role model. So the last thing, and I'm sure you guys all know this, he was a big dreamer. He was a big, bold action kind of person. The motto for him was, you know, they say it in English, "Go big or go home." And he definitely went big. Everything he did, if it wasn't going to be big, he didn't want to do it. His dreams were big, he reached high, and I doubted him all the time, to be perfectly honest. I said, "This is never going to work." But I followed him, because I knew. And every single time, it was a success. Every single time. And it just amazed me. How does this man do this? And it made me really think about myself and about maybe I need to think the way that he does, to see the world that he does. So I pray and I ask Father Gus if he can hear us. You know, I thank him for being a role model for me, for being my guide, for being a leader, and I pray that I can be as bold as he is. I will remember all the times we had together. I will remember our retreats. I will remember World Youth Day in Toronto. I will remember all the traveling that we did. I will remember the time we spent at the RYC Center. And I know that my life is richer having known him.
And I am very proud to be one of the RYC members. Thank you. 다음은 역시 RYC 리더였던 라노 익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라노. I hope everybody's doing here. Everybody here is doing well tonight. I promise I won't take too long. My name is Rano. I spent the last, I spent the later half of my, the last half of my life working with Father Gus and getting to know him. So I met him. I met Father Gus when I was 15 years old, a high school student. I hated going to church my whole life. Really, I did. And my mom told me one day, hey, you're going away to a camp. I'm like, oh, cool. Are there going to be girls there? And she's like, yeah, there's going to be girls there. I went, and I found out it was a church camp when I got there. I saw people like Leo. I saw people like Simon. I saw people like Diane and Anne helping out. And this is truly the first experience in my life where I went to something with one expectation, and came to realize that two things, really. First, that God was a huge part of my life, and that God truly loved me. And Father Gus was truly the reason and the introduction into all of that. He used to make us take a piece of paper. Leo sort of alluded to this. He used to make us take a piece of paper at the end of every retreat. And kneel down in front of the altar, and it was called the RYC'er's Promise. I actually remember the whole thing from memory. It's, I will offer myself to the Holy Eucharist. I will commit myself to you, O Lord, through daily scripture readings at a scheduled time of day. I will glorify you, Lord, by living the commandment of love. I will deeply devote myself to you, Lord, from abstaining from harmful addictions and by remaining chaste. And I will commit myself to the Blessed Virgin Mary. As I get older and older, I realize these are things that are more and more difficult to stick to, and for Father Gus to have followed this his entire life as his motto for serving me and for serving the youth is truly an amazing, amazing thing. He's the reason that church was and is such a huge part of my life. I never saw somebody with so much energy, and I never saw somebody who was able to make being Catholic feel so cool to me and such a fun thing to be a part of. He's the reason that now that I'm 30 years old, I can still show up to class every week for Sunday school at St. Paul Changhasong in Flushing for 30 10th grade students, which is the same age I was when I showed up at ROIC for the first time. And I can serve them with a big smile every time because I know that God loves them, and I know that God loves them because Father Gus showed me that God loves me. I thank you, Father Gus, for loving me and your entire community. I'll never be able to be you, but I pray for the strength to always love and serve the youth as you have for your entire life. Thank you, Father Gus. 다음은 신부님들께서 고 백운택 신부님을 위하여 살베 레지나 합창을 하시겠습니다. 배부이 드린 책 10쪽에 있으니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노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 미세리 고리에 귀다도
함께 책 12쪽에 있는 사제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사랑하는 사제들을 꾸어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증언하며 주님의 믿음을 따르고 지켜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희생을 본받고 실천하며 주님의 가난을 받아들여 자유로워지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 스스로를 낮추게 하소서. 사제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하나님 백성의 길잡이가 되고 일치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사제들이 모범이 되어 성실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니다. 네, 오늘 전례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전례지기 해주신 우리 김정경 실버노 신부님과 또 우리 성가대 또 악기 해주신 분들, 성령기도에서 성가대 해줬고 꾸르실로에서 독서, 기도, 전례도 복사들 도와주신 분들, 해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전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하시던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사제의 마음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나를 아시오.